오늘 이 새벽에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울이 미쳐가는가, 사울이 정말로 심각하게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게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질투나는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게 되고 사울이 이제 오늘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거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령입니다.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창기 사울을 보면 어땠어요? 처음부터 사울이 이렇게 누구를 죽이는, 왕이 이렇게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초창기 사울은 사무엘상 9장 1절서부터 보면 사울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뛰어난 영모와 용사다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영모도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며 용감한 그런 용사같이 보였던 사울이 이제 점점 부패해가고 범죄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을 봅니다. 특별히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사울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망가져가는지, 언제 망가졌습니까? 사울이 언제 처음으로 망가진 것 같아요? 자, 언제 초심을 잃었을까요?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왕, 또 범죄한 사울왕, 교만과 변명의 달인이 된 사울왕, 또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왕, 이제는 악령에 이끌려가는, 정말 미쳐가는 강한 악령에 이끌어가는 사울왕을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는 미치광이가 된 사울왕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거듭되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악행이 이어지는데, 그럼 사울은 어디에서 넘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넘어졌을까요? 불행하게도 사울은 제사드리다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서부터 보면은 전쟁이,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묻고 갔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나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전통대로 사울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겁이 났고 제사는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사장도 없이 사울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 613개를 주시면서 철저하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고 누가 드려야 되는지, 네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삼고 또 선별된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사울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또 기다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그런 제사를 드려 교만으로 인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때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사울은 아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게서 흩어져 가므로 내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강하게 모여들고 우리 백성은 흩어지니 내가 여기서 여호와께 강구를 했다. 부득이하게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여호와께를 번제를 드렸느니라 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은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제사장의 할 일까지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변명까지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이러지 아니하겠죠. 그리하였다면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에 영원히 하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것,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리라 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5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우리 사울 왕은 또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했지만 그때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때도 뭐라고 사울은 변명하냐면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블레셋 전쟁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취해왔다.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께 내가 번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왔다.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또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다 쓸어 없어버리라는 그것을 모아왔습니다. 라고 구차의 변명.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또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해서 여호와께 헌금으로 오늘날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름장에 가서 노름을 했습니다. 아니면 카지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취해서 여호와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도둑질을 해서 여호와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또 사람들의 시간을 갈취하고 남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남의 빚을 얻어서 여호와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미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 내가 제사 지르기 위해서 숨겨놨다는 그것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장이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가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새벽 기도서부터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허다한 예배들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사우랑처럼 형식적으로 구차한 변명을 드려서 또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없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그랬습니다. 당신은 점치는 것과 같고 거역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해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도다 하고 사무엘상에서 얘기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이미 버렸다고 사무엘상 15장에 얘기하시고, 그래도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왜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마음에 작정한 자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여덟째 아들 다윗 왕을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떠났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가서 헤데이크가 일어나면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데이크를 없애는 방법을 찾다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부려다 하자, 그래서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탑니다. 이 시대에도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나파의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뽑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무엘에게 힘있게 들어가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또 죽이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그 창을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요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나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굉장히 강한 악령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 나갑니다. 이제 다윗에게 이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씩이나 죽이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또 작전을 짭니다. 이게 창으로 던져도 죽지를 않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 딸을 다윗의 사위를 줘서 얼굴을 삼아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죽이려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둘째 딸 미갈의 사위의 사울의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소문이 신하들에게 파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올무에 매기 위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하나님의 악령이 우리 사울 왕에게 임하니까 작정을 합니다. 자기의 사위를 이제 소년 다윗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위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왕명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설득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랬더니 나는 절령코 하나님께 맹세하겠는데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 변명을 하고 나서 다시 사울 왕은 다윗을 단창을 가지고 또 그의 집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벽에다 붙이기 위해서 던졌지만 또 다윗이 피합니다. 피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점점점 미쳐가는 사울 왕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잃어갑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첫사랑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범죄하고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변명과 구차한 또 이렇게 자기 구색에 맞춰서 합리화시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구차한 변명을 한 사울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일개 이스라엘 초대 왕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사울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울왕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도 악령에 사로잡힌 많은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고 또 그런 교육을 시키는 자들이 있고 그런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런 음악과 그림을 그리는 허다한 예술인들, 허다한 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가운데 악령이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시라고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터 다시 회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내 초죄를 옮기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울왕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제사법이 있는데 우리 각자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다가 사울왕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나아갈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제사에 특별히 예배에 넘어지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거짓된 형식된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19장 강한 악령인 사울이 어떻게 정말 정신을 잃어가는가 결국에는 자기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이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고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는
악령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냐면,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고집부리며 변명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여서 이 땅이 미국과 대한민국과 모든 영광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를 향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나음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능력의 손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왕이 어떻게 범죄하고 또 어떻게 교만과 변명한 그런 구차한 별명들을 늘어놓게 되는 왕이 됐는지, 참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사울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악령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걸 이 시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된 생각들, 또 우리의 사상들, 사고들, 이념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 알게 하시고 구차한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아니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면 아버지 대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의 강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